예. 이번에는 웹 서비스 진단의 이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 부분은 이번 책에 조금 언급되어 있고요. 거의 대부분 삭제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은 팩트랙 활용한 모의해킹 하기 전에 이제 그첫 번째 책 크래커 잡는 명탐정 해커의 웹 서비스 진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거의 썼거든요. 반절 이상이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었었기 때문에요. 내용이 워낙 중복이 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작성을 했다가 그 부분은 다 모두 삭제를 하고 일부만 지금 남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강의는 그 책에 거의 없는 강의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수 있도록 좀 추가를 이렇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웹 서비스 중에 모의해킹 이 백트랙을 활용한 모의해킹 같은 경우에 또 일부 거의 한 30, 40% 정도는 웹 서비스 진단을 위한 도구들을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좀 알고 넘어가야 후에 백트랙을 사용할 시에 좀 이해가 좀 빨리 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웹 서비스 진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컨설팅 업체 아니면 다른 진단 업체에서도 한요 정도로 참고를 합니다. 기사 43개 정도 한모, 세부 한모 43개 정도 한모, 그리고 산스 쪽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WASP Top 10에서 나오는 이세개 정도를 항목을 많이 참고를 하게 되고요. 요거는 지금은 뭐 국정원 8대 취약점인 행안부 10대 취약점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2000뭐한 3, 4년 정도에 한번 발견 그 배포가 됐던 것인데요. 요 취약점들은 어차피 다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언급을 했던 히스토리를 그냥 남긴 것이고, 지금은 요세개 정도 항목을 참고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세개 항목을 이제 나름대로 섞어서 환경에 맞게 이제 방법론들을 세우겠죠. 모의해킹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것이 뭐웹 서비스에 관련된 것들도 대부분 많겠지만은 그 안에 보면은 뭐 다른 OWASP Top 10 같은 경우에도 웹 서비스가 있고 모바일이 있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모바일이면은 모바일 서비스에 맞게 이제 방법론을 세우는 것이겠고, 또 이제 업종마다 틀립니다. 서비스 업종이 있을 거고, 뭐 금융 서비스 쪽이 있을 거고, 뭐 제조 쪽이 있을 거고, 거기에 맞게 또 이제 방법론들이 좀 있습니다. 각각마다 이제 행안부 쪽에서 나오는 규제나 아니면 금융권에서 나오는 규제들은 다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또 추가가 되거나 수정이 되는 그런 겁니다. 하여튼 업체에서도 이러한 그 점검한 외국에서나 아니면 국내에서 만들어진 점검 항목을 가지고 섞어 가지고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최신 취약점들, 뒤에 설명했지만 와스 쪽이나 뭐웹쪽 그런 것들, 그리고 설정에 관련 것들, 최신 취약점들에 관련돼서 더해 가지고 아무튼 방법론은 프로세스를 만들겠죠. OWASP 이거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키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들어가면요, 자료실에 키사 라이브러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서 해설서에 들어가면은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그 웹페이지 홈페이지에 관한 부분들이고요. 이걸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으면은 이러한 그 문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2002년 11월에 배포가 됐던 거고 최신입니다. 최신이고요. 우리가 시큐어 코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점도 거의 얘기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기반으로 웹 서비스 취약점을 진단을 하고 시큐어 코딩을 해라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고요. 뒤에 항목들을 보면 이제 번호 써진 것들을 다 더해 보면은 4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이제 뭐 항상 OWASP에서 탑10에서 봤던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니면 CS 기반 그 자바 쪽이나 시연어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포함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웹에 관련된 것들을 여기에서 자기 나름대로 좀 이렇게 골라서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하면 됩니다. 정수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BOF 공격인데, 요 같은 경우 실제 웹 서비스 진단할 때 BOF 공격은
잘안 한다고 했죠.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체크를 해야 하는 부분들이고요. 소스코드 진단 같은 경우에는 시연어 기반 같은 경우에는 BOF가 거의 대부분 많이 나오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적절한 그런 항목들입니다. 예. OWASP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외국 그 기관인데요. 우리 각각 그 모든 나라의 지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OWASP 기구에서 한국 지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70여 개국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국 지사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그룹이 있습니다. OWASP K라는 그 한국 코리안 챕터 그룹이 있는데요. 클릭이 안 되죠? 한번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네. 왜 접근할게요. 잠깐만요. 여기에 이제 접근을 하면요. 여기에 이제 각각 그 세미나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챕터들의 모임들 이런 식으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오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발간한 어떤 번역 문서 같은 경우나 아니면 반복문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 지사에서 번역을 직접 하는 그런 모임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가지고 교육 컨텐츠 개발을 하는 것들 그리고 큰 세미나들을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주최를 했었고 그때 유명한 인사들이 오셔가지고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스텝으로 활동하는 것도 나름 좋은 기회이고요. 저도 아마 곧 스텝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가입을 해야 하는데요. 지금 저도 GP를 계속 하다 보니까 좀 기회를 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취업 준비생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회사 활동을 한다면 대외적인 활동에 대해서 이력서에도 좋은 활동들이 되겠죠. 자, OWASP 탑10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OWASP 탑10 웹 서비스에 관한 부분들은 2004년도에서 2007년도, 2010년도, 2014년도로 3년마다 신규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2013년도 이번에도 새로운 버전들이 릴리즈가 됐고요. 항상 릴리즈 될 때마다 뭐 모두 바뀌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많이 바뀐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 2010년도 넘어갈 때인가 그때 좀 많이 바뀐 걸로 알고 있고요. 2014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3개 정도 지금 이 색깔, 요 색깔이죠. 요 색깔이 지금 바뀐 부분들을 설명을 하는데요. 실제 해석해 보면은 여기서 애매모호한 부분들 단어들이 있습니다. 좀 포괄적으로 사용했던 부분들을 좀 단어를 좀 세분화 시킨 것이고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민감한 정보가 노출이 되었냐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거는 이제 접근 제어 쪽이죠. 접근 제어 쪽의 문제들이고, 이거는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알려지지 않은 취약점에 대한 버전 패치한 컴포넌트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최신 패치가 이루어지고 있냐, 뭐 그런 항목들이 있죠. 예,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갈색 부분들이 바뀐 부분이고요. 항상 요거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10개라고 해가지고 꼭 10개 항목들이 아니고 그 안쪽으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업체마다 그리고 자기 개인이 이것들 한번 만들어 봐야죠. 그래서 인젝션 같은 경우는 SQL 인젝션이 있고 커맨드 인젝션 같은 경우 있고 뭐 많이 있겠죠. 그래서 SQL 인젝션 같은 경우에도 에러베이스도 있고 블라인드도 있겠고 계속 세부적으로 나누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인증 처리 미흡 같은 경우는 현재 이 부분인데 인증 처리 미흡은 제가 가지고 한 목만 하더라도 한 20가지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게시판 수정이 가능하냐, 뭐 이력서 페이지에 가능한 접근이 가능하냐, 뭐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기반으로 하겠지만은 실제 보면은 키사에서 배포한 그런 수준까지 한 40개에서 50개 이상 정도 점검 항목이 나옵니다. 실제 요거는 제가 이제 뭐 체크리스트 식으로 웹 애플리케이션 진단할 때 항상 체크할 때 하는 부분들이고요. 인증 후에 인증 처리 아까 브로큰 그 인증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은 이제 게시판 수정이나 삭제 부분 가능하냐, 아니면 상품 결제 금액 조작 가능하냐,
이 접근 제어나 이런 것들은 아까 처음 이제 신규로 아까 나온다고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점검 체크리스트라는 게 모이킹 할 때는 이 점검 체크리스트라는 말을 좀 많이 안 합니다. 그래서 고회사 쪽에서 체크리스트 있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모이킹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환경마다 많이 틀리고 서비스마다 많이 틀리고 그 언어마다 많이 틀리기 때문에 체크리스트에 대해서는 언급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이킹에 대해서 이제 기술 베이스로 특화돼 가지고 수동으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언급을 많이 안 했는데 점검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필요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고객사한테 보고를 할때 이런 부분이죠. 뒤에 제가 좀 설명해 드리는데 만약 100대라고 했을 때몇 개가 취약점이 만약 취약 나올 겁니다. 100개 뭐 했을 때 보통 이제 전체 취약점 같은 경우는 200몇 개, 300몇 개 정도 그렇게 나오는데 고객사에서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크리티컬한 취약점이 나오는 여부도 분명히 관심을 가지겠지만은 이 100대라는 서비스에 동일한 그 항목들, 진단 항목들이 있을 건데 이것들을 다 수행을 해줬냐, 안 해줬냐. 만약 수행하지 않았으면 왜안 했냐. 그리고 이런 항목 중에서 어떤 취약점들이 어떤 그룹에선 제일 많이 나오고 뭐그 사용 정도에 따라서 그룹들이 있을 건데 그 항목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통계 같은 것도 좀 원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해가지고 팀원들하고 공유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팀원들을 관리를 할 때도 팀원들 같은 경우에 각각마다 색깔이 좀 틀립니다. 어떤 친구들은 파일 업로드 취약점만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 SQL 인젝션만 좀 집중적으로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색깔들이 틀리기 때문에 각각 그 팀원들이 뜻에 그 배분된 그 서비스에 대해서 모든 항목들이 다 점검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정말 중요한 비암호화 통신 부분들이 있는데 로그인 인증 쪽에서는 이제 비암호화 통신을 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비암호화 통신 항목들이 점검 항목에 빠졌냐 빠지 그 포함이 되었냐라는 것들을 팀원들한테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검 체크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모든 컨설팅 업체마다 성격은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요런 부분들은 각각 그 컨설팅 업체에서 들어가셔가지고 따라 가면 됩니다. 문서 DRM 같은 거 아까 그 리버싱 쪽이죠. 리버싱 같은 경우 문서 DRM 기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점검 리스트 프로세스 부분이 아니면 문서 복사 후에 뭐 해체 여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점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점검을 하면은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시나리오 작성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내가 어떤 취약점들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 취약점을 가지고 서버를 침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 PC를 침투하는 것까지 시나리오가 나올 건데, 이 취약점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쭉쭉 갈수 있냐, 어떤 기능들을 이용을 할 거냐라는 것들이 그런 시나리오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관리자의 로그인 인증 부분에 대해서 SQL 인젝션이 나왔다면은, 이 SQL 인젝션을 침투를 해가지고 권한이 우회되는 것까지 한번 보는 부분들이고요.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 나왔다면은 침투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돼가지고 권한이 획득이 됐다 이런 항목들이죠. 그 시나리오가 쭉 나오는 것이고 이 뒤에까지 보면은 이제 SQL 인젝션이 나왔다면은 XP-CMD 쉘을 이용을 해가지고 백도어까지 설치가 됐고 계정까지 추가가 됐다. 뭐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터널링 기법 이용해 가지고 다른 내부 네트워크까지 점검이 되었다라는 2차적인 또 공격이 수행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하나의 시나리오 부분들이고요. 요 같습니다. 결제 금액 같은 경우에도 뭐 상품 결제 가능 것도 있겠지만은 임원이나 아니면 할인율 같은 거 조작하는 그런 시나리오들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공격 그 취약점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취약점 항목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 서비스에는 어떤
언제까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것들, 이때는 바로 이런 시나리오 베이스로 작성하는 것들이 고객사도 이해하기도 쉽고, 그 진단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설명하거나 아니면은 그 취약점에 대해서 어필하는 것도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항상 그 팀원들하고 수행을 하기 전에 같은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시나리오 같은 걸 작성을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를 해서 작성을 하는 것도 좋은 접근법입니다. 영향도 평 평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들인데요. 뒤에 보시죠. 영향도 평가라고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CVSS라는 그 영향도 평가를 기준으로 제가 그 작성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요거는 OWAS 이제 리스크 어시스먼트 위협을 측정을 한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영향도 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요. 요거입니다. 어떤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어떤 크리티컬한 게, 진단자 입장에서는 크리티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서비스마다 그거는 위협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파일 업로드가 됐는데, 그 파일 업로드의 경로를 모른다거나 아니면 실행 권한을 빼버렸습니다. 실행 권한이 없다거나. 그러면 이게 똑같이 하이 레벨은 아니라는 거죠. 하이 상위 크리티컬한 레벨은 아니고요. 만약 실행까지 된다면 당연히 이건 굉장히 크리티컬한 레벨이지만은 실행은 안 됐습니다. 서버에서 어느 정도 했는데 그래도 악성 코드는 좀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 나중에 혹시 우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은 이제 로우 레벨이나 아니면은 미드까지는 들어가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영향도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도 게시판에다가 굉장히 많이 막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보니까 2차적인 공격은 뭐 할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는 뭐 악성 코드 같은 거 다운로드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지고 대부분 이제 하이레벨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은, 리플렉트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하면은 이것은 뭐 중간 레벨이나 미드 레벨인 게 서비스에는 영향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을 것 같다. 아니면은 개인 그 브라우저에서는 충분히 다 차단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분을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에는 이렇게 베리 하이나 미들 이런 식으로 영향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뒤에 잠깐 설명을 했던 그 계산법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요 뒤에 계산을 이용하는 거는 뭐냐면은 외부에서 들어왔냐, 내부에서 되냐,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공격들이 실제 뭐 개인정보까지 획득했냐, 서버 정도만 획득했냐, 아니면 단순 정보까지가 노출이 됐냐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조합이 이루어져 가지고 평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하이 레벨이냐, 크리티컬한 레벨이냐, 뭐 그런 미드 레벨이냐, 그런 식으로 측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킹 보고서 작성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드렸죠. 이런 식으로 목적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수행 방법론, 시나리오, 그 다음에 총평입니다. 총평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취약점 용역입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 요약은 이 부분만 보기도 합니다. 관리자들이 이렇게 보고 판단하는 부분들이고요. 상세 내용은 최대한 상세하게 써주는 게 낫습니다. 소설 방식대로 최대한 상세하게 써주는데요. 어떤 게시판에서 어떤 취약점을 이용했더니 어떠한 정보들이 획득이 됐다라는 것이 1, 2, 3으로 잘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차적인 공격이 어떤 가능성들이 있다까지 연결을 해주면은 그 고객사 입장에서는 보기 편하겠죠. 바로 알수 있겠고, 후에 이제 개발자나 운영자한테 전달할 때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상세 내용은 최대한 상세하게 써주면은 좋고요. 결과 요약 부분들은 그 나온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총평까지 써주면 됩니다. 모이킹 보고서 작성의 A입니다. 개요 같은 경우는 뭐 모이킹 진단은 이러한 진단이다. 해킹 기술을 가지고 모이킹 투여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되고요. 수행 일정 같은 경우는 아까 그 WBS 있죠? WBS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 어떤 수행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그냥 간단하게만 써주면 됩니다. 이때 뭐 인원까지 포함시킬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최종 보고서 작성이 됐다.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거 2주 정도 기간을 한 거죠. 아까 제가 여기를 한 거죠. 이제 수행 대상과 이제 장소입니다. 수행 대상은 이런 도메인 가지고 10개면은 10개 다 써주면 되겠고요. 수행 장소 같은 경우에도 외부 모이킹을 수행을 했다. 그래서 수행자 IP는 이거고, 장소는 어디 랩실에서 했다, 취약점 분석실에서 했다, 아니면은 내부 모이킹이면 내부 모이킹 IP를 써주고 그 고객사 장소를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기재를 해주면 되고요. 단계별 방법입니다. 단계별 방법은 이제 그각 업체마다 틀리겠죠. 정보 수집에서 취약점 수집하고 취약점 단계하고 상세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서 작성을 하였다까지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면 되고요. 이 아래 정보 수집할 때는 또 어떤 식으로 방법을 했다, 취약점 수집을 할 때는 어떤 경우고 어떤 방법을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상세히 또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방식대로 내부 DM, 외부에 있는 DNS 서비스 DMZ에서 어디가 어디까지 침투를 해서 내부 서버까지 침투가 가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거 해가지고 수행 방법론을 써줘도 됩니다. 이 부분이죠. 모이킹 시나리오 이렇게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뭐 실제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고요. 좀 이렇게 풀어가지고 많이 씁니다. 풀어서 이렇게 쓰고요. 어떤 경우의 수한 두세 개 정도만 이렇게 해가지고 내부까지 침투가 되고 PC까지 침투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뭐 시나리오, 그냥 공통적인 시나리오를 써주면 됩니다. 혹은 다 수행하고 난 뒤에 그 서비스에 맞게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좀 작성해주면은 더 고객 쪽 입장에서는 더 좋아하겠죠. 거기에 맞는 보고서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폼, 이게 양식은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들어가는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 진단자가 좀 많이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좀 많이 수정을 하면 됩니다. 능력에 맞게 수정을 하고 좀더 자세히 풀이하고 싶은 것들은 풀이를 해가지고 작성을 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고객사에서 받아주기만 한다면요. 그리고 점검도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 도구만 기재를 해야겠죠. 당연한 거죠. 이거는요. 유료 서비스, 뭐 우리가 웹 서비스 진단을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쿠네틱스나 APP 스캔인데요. 실제 컨설팅 업체에서 고거 두 개를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컨설팅을 하는 데는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라이센스가 비싸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만약 아쿠네틱스나 APP 스캔 같은 거 쓰면은 그거는 불법으로 사용한다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픈소스 도구만 기재를 하는 것이 맞고요. 각각에 대해서 오픈소스 도구, 오픈소스는 뒤에 설명하고 있는 그런 백트랙 도구들 있죠. 백트랙에 포함되어 있는 도구들은 거의 다 오픈소스, 거의 100% 오픈소스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요. 그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면 됩니다. 그게 제 교재에서도 중요하게 언급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도구들을 이렇게 썼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되시고요. 이런 오픈소스에 대한 간단한 매뉴얼까지 같이 포함이 된다면은, 첨부 파일로 포함이 된다면 나중에 그 고객사 쪽에서도 이행 점검, 다시 점검을 할때 요런 그 방문문을 한번 매뉴얼을 보고 같이 진단을 할수 있다면은 더 좋은 보고서가 될수 있겠죠. 제가 권고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연도별로는 넘어가겠고요. 그래서 실제 사이트맵입니다. 이거는 제 가장 그 사이트를 오픈되어 있는 소스를 가지고 쇼핑몰을 한번 구성해 보았던 거고요. 실제 이제 시나리오 작성할 때 어떻게 하냐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줍니다. 어떤 이제 멤버스 측정을 할때 이제 어떤 기능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합니다. 그 기능들을 체크를 하고 뭐 게시판이 몇 개인지, 아니면은 우리가 볼 포인트들 각각에 대한 그 기능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포함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보는 거 이제 사이트맵입니다. 사이트 보면 맵을 보면은 대충 어떠한 그 메뉴들이 있는지, 게시판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그리고 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들이 어디가 있는지를 대충 파악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트맵을 처음에 봐서 좀 파악을 하고 나름대로 엑셀에다가 이렇게 정리하는 습관들 들인다면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요 부분은 뭐냐면은 요거는 제가 이제 모이킹하고 상관은 없습니다. 요거는 한 쇼핑몰이잖아요. 한 쇼핑몰이고요. 모이킹하고 상관은 없고,
쇼핑을 잘해야 모예킹이라는 그 말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은 저희들이 금액 결제를 할때 어떤 이제 다른 책에서 보면은 한요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액 결제를 할 때요. 그래서 그 금액만 좀 수정을 하면은 되지 않냐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더라도 수정해야 할 부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모예킹을 할 때, 어떤 인원들은 그래요. 그 인터넷에서 쇼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쇼핑몰 모예킹을 하면요, 조금 보는 관점들이 틀립니다. 이게 모예킹을 할때이 부분만 수정을 보통 이 부분만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렇지만은 뭐 포인트 그 쇼핑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보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이런 할인율, 제휴카드 사용자, 이것도 하나의 다 입력값들로 이제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이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무료로 상품을 이렇게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스탬프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 마일리지나 이런 부분들도 뭐 모이킹 대상으로 하나에 들어가 이제 결제 조작이 하나 부분들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뭐 필수 선택 보면은 이러한 그 조작하는 부분들이 있죠. 금액 같은 거 이런 조작하는 부분들, 수량들 조작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다 하나의 입력값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 수정 가능성 그런 것들을 다 체크하는 게 맞겠죠. 그 때문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할인 쿠폰도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할인 쿠폰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 레벨, 구매 레벨에 따라서 VIP 고객이 있을 거고, 일반 고객, 골드 멤버, 뭐 프리미엄 멤버 그런 식으로 있을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또 할인 쿠폰들이 달리 할인율이 달리 적용이 돼 가지고 쿠폰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점검 대상이 들어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예킹을 할때 보통 이제 기술적인 베이스만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하는데요. 모예커들은 보통 이제 많은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다른 서비스들, 특히 뭐 쇼핑몰을 한다고 하면 쇼핑몰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겠고, 만약 내가 게임 모바일 서비스를 한다고 한다면은 게임 모바일 서비스나 서비스 그 게임에 대한 게임 서비스에 대한 이해들을 많이 하는 게 되게 좋겠죠. 그리고 이북 서비스에 대해서 만약 내가 모예킹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북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기능들을 많이 익혀야겠죠. 이북이 뭔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바일 앱을 점검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봐야 할지 관전 포인트는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하거나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살펴보고 난 뒤에 점검을 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이제 점검 기간 동안에도 많이 클릭을 하게 됩니다. 많이 클릭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미리 좀 파악을 하는 게 좋겠고, 모예커들이 보통 이제 습관적으로 많은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집요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래도 항상 평상시에도 이렇게 다른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후에 모베이킹 침투할 때도 그 기능에 대해서 완벽하게 익힌 다음에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구성해 보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제 주장입니다.